씨발 또 안 떴어. 7주째야 7주째 쓰마 캐릭터 6개 돌린다 운영자 새끼야. 아 나 미치겠네 진짜. 카얀겔 이번주는 날개 카얀겔은 올인이고요 저기를 갈까 생각 중이야. 하얀겔 2단 어차피 리퍼 강화 할 거니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야 근데 얘가 지금 품질이 92에 65, 99, 90 견갑이랑 무기는 좀 나중에 하고 가뚝이 에반데 이거. 아 미치겠네 진짜. 자 가보자. 일곱 번째 캐릭 엘가시아를 또 밀러 가자. 리퍼는 밀면은 한 1시간 30분 컷 할 듯? 님들 하얀겔 2를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? 이 새끼 조만간에 하얀겔 3 가지. 아 오늘은 진짜 안 돼. 진짜 가능성 1도 없어. 내가 지금 만약에 명파 한 70만 들고 있으면 해보겠거든? 근데 안 돼 안 돼. 하드 2 날개 안 나오는데 왜 가냐고? 하드 3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? 아니 어차피 밥 처먹으면 똥 싸는데 왜 밥 먹음? 먹지 마! 화장실 써야 되니까 돈 아깝잖아. 아 똥 싸려고 밥을 먹는다고요? 축하드리고요. 오늘은 님들이 뭐라고 도발을 해도 얘는 무조건 그냥 하드2에요. 어쩌다 로아에 정착했냐고요? 다른 게임들은 막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. 그래서 그냥 로아에 정착하네. 시즌2 시작하고 20재련 무기가 6재련으로 개성되는 거 보고 뭔 느낌 들었냐고요? 난 아무 생각도 없었어. 파프니카 전에 제 본캐 레벨이 그 무기 17강이었어요 난 뭐 딱히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었어. 사실 지금 와서도 만약에 4T로 하드리셋이 된다고 해도 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할 듯. 애초에 나는 무슨 캐릭터 레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없어서. 나는 캐릭터에 좀 정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게임에 정 주는 스타일이라. 그래서 뭐 리셋 된다고 해서 뭐 별 생각 없을 것 같아. 유튜브 보니까 하드3 못 간다 하시면서 하드3 가시던데 오늘은 그날이 아닙니다. 오늘은 진짜 못 가요. 날개랑 에스더의 기운 둘 중에 하나 준다면 날개 받을 거냐고요? 아니 에스더의 기운 에스더의 기운 받고 그 돈으로 캐릭을 하나 더 만들. 아 날개 갖고 싶다. 나는 언제까지 날개 타령을 해야 되는 건가. 좀 빨리 치지 까비. 날개가 하얗네 크크크. 트위치에서 닉네임이 하드2라고 나오는데 오류인가요? 기다려봐 또 너무 좀 뭐라고 하니까 맘만 볼게요 맘만. 맘만 보는 거야. 제발 지금 안 된다. 아휴. 아 씨댐 벌써 장기 31%야. 아. 와. 이래서 엘가시아를 밀면 안 돼. 엘가시아만 밀면은 판 구걸 방송이 돼 버리니까 씨바. 야! 야, 오늘 무슨 날입니까? 아, 또 와 오셨네, 저분. 오늘 그 죄송한데 오늘 후원하신 분들이 다 리퍼 키우시는 분들인가요? 다른 캐릭 할 때는 이 정도로 후원이 터지지 않았어. 한다면 하는 남자 한남이다. 도전 해보겠습니다. 야! 야 이거 결제 누가 했냐? 잠깐만 이거 내가 결제 안 했는데?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30 31 32 40 41 42 와 장기네. 53 56 78 아 78에 붙었네. 와 씨뱅 그렇지. 자 65% 누가 봐도 성공이지? 그렇지 55% 여기서 붙으면은 정배 여기서 안 붙으면 역배 가야 돼. 정배
라고 생각해서 이거 누르면은 붙어. 그러니까 이거 아시바. 아, 아깝다 씨. 아니. 성공. 올게 왔다 씨. 또. 표가 더 많은 데를 누를 거고 만약에 붙으면은 그거 주고 만약에 안 붙으면 반대쪽 줄 거다. 끝났어. 간다. 이감이다. 씨바 존나 아깝다. 아 이거 어떡하냐? 위에 누르는 게 맞아 일단. 아 86 에반데? 아 기다려봐. 한 10개만 더 깎아보고 기다려봐. 아, 96 돌가. 지금도 쎄. 이 이상 쎄면 너무 쎄. 던전이 부서질 수도 있어. 진짜 장담컨대 강추야. 놀라지나 마세요. 리퍼 사기 소리나 하지 마세요. 카드빨이라고요? 어쩌라고. 그럼 카드 맞추시던가. 움직여. 딜이 너무 좋은데? 오! 아! 야 파티가 너무 세다 야. 와 시댕 어떻게 안 된다. 시댕 존나 세다. 수고하셨습니다. 더보기에서 날개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여기 넣을까? 검은색. 아휴 씨.